낚시를 3시간. 그 전에 줄이 안 끊어지면 이건 기적이에요. 와, 야, 진짜 잘 낚인다. 여기, 와, 노다진데? 야, 5kg짜리 연어야. 와, 미쳤다, 미쳤어.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건가?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마침 낚시 도구도 잔뜩 갖고 있네요. 야, 저기 또 멍청한 곰지 나간다. 저번에 나한테 총한방 맞고 헐레벌떡 도망갔던 그 어리석은 곰. 안 죽고 또잘 있네? 어떻게? 총 맞았는데? 자연 지혈됐나? 곰아, 나랑 놀자. 나 인지한 거야? 이 거리에서? 맞는 거 같은데?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데? 아닌데, 도망가는데? 나를 인식했으면은 나한테 달려왔겠지. 저기, 야, 아, 미안해, 또. 아이씨, 쟤 언제 잡아. 자, 낚시나 합시다. 자, 도끼로 여기를 구멍을 내주고. 낚시를 3시간. 그 전에 줄이 안 끊어지면 이건 기적이에요. 이루어지나요, 기적이? 낚시를 할 때마다 경험치가 올라요. 와, 야, 진짜 잘 낚인다. 여기, 와, 노다진데? 심지어 줄안 끊어졌어. 야, 5kg짜리 연어야. 와, 미쳤다, 미쳤어. 2시간만 더 낚시해보자. 아직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친구가, 와, 낚싯대를 넣자마, 낚싯줄 끊어졌네. 낚싯대를 넣는 그 순간마다 계속 걸리는데요, 뭐가?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건가? 지금쯤엔 곰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돌아오긴 개뿔. 일단 곰은 안 돌아온 것 같으니까 더 집을 갈 거예요, 지금. 저기 위쪽에 늑대 많다. 낚시는 할 만큼 했고, 쟤네들 처리하고 집으로 들어갑시다. 아, 잠시만요. 이거 안개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급격하게 심해지는데요? 야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곳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어? 와, 하나도 안 보인다. 늑대야, 너는 잘 보인다. 들어와. 너도 바로 뛰어오는겨? 아이고! 깍! 죽었다. 와. 잠깐만. 아, 붕대. 소독약. 안 다쳤지? 아우, 야, 생명력 꽤 많이 깎였는데? 친구의 복수다 하면서 뛰어오는데 살짝 비스듬하게 뛰어와서 헤드샷을 정확하게 못 노렸어요. 둘이 진짜 절친한 사이였나봐. 바로 뛰어올 줄이야. 이 집에 의외로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마저도 랜덤이라. 늑대가 왜 개소리를 내냐고? 개과니까? 그럼 늑대가 무슨 소리를 내는데요? 늑대! 이래요? 늑대도 개과니까 개소리를 내지. 너 늑대 직접 만나서 소리 들어봤어? 늑대도 저런 소리대. 아니, 나 모든 먹을 거 지금 다 챙기고 있는데? 약간 정신이 나간 거 같아. 무게 39kg. 안 무겁냐? 다리 분질러지겠다, 야. 책 같은 거더 없나? 안녕하세요. 와, 책 같은 거더 없나라고 말하자마자 책이 나왔는데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네. 까비. 약간 내가 생각했던 책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책 나와줘서 고맙다. 아, 또 여기서 자야겠네요. 밤이 돼버렸네. 내가 지금 왜 계속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일단 주유소에서 말리고 있잖아요. 이것저것들을.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스도 발견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무스는 나올지 안 나올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여정을 떠나야겠죠?
솔직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사는 게 덜렁다크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걸 다 맞추고 길을 떠나면은 무슨 재미예요, 그게? 무쇠 형님 제발 나와주세요! 전 완벽하게 출발하고 싶어요! 제발! 잘만큼 자주고? 야, 아까 물고기 되게 많이 닦았는데, 오, 되게 많이 찼네? 자, 하룻밤을 자고 왔으니까, 곰이 있나? 오늘도 까마귀는 개시끄러워용. 곰아, 뭐야, 곰이 없네? 어제 집 나가서 안 들어왔나? 오, 예, 들짐승분의 1권. 야, 빙판 위에서 아이젠으로 걷는 소리가 진짜 대박이다, ASMR이. 소리가 너무 리얼한데? 진짜 듣기 좋다. 저 까마귀 잡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거는 일종의 표시일 뿐이지 피격 판정은 없습니다. 제가 쏴봤어요. 까마귀가 시체 일정 높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곳에 시체가 떨어진 상태면은 내가 그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내 코앞에 까마귀가 날고 있단 말이야. 걔네들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아요. 야, 까마귀들 쏠 수 있었으면 난 진짜 진작에 쐈다. 나중에 패치돼가지고 저 까마귀들도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까마귀 탁 잡으면 아! 이러면서 떨어져가지고 까마귀 고기 구워 먹고. Delicious. 자, 여기가 아까 우리가 본 집이고 이제 다른 곳은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러 갈게요. 엥? Never know when I might need to defend myself. 오, 여기가 템이 괜찮네. 템이 좋다는 건 터도 좋다는 뜻이겠죠? 낚시 좀 해볼까? 어우, 야, 얼음도 두꺼워. 느낌이 좋다. 여기 낚싯바늘 딱 넣자마자 물고기가 줄줄이 잡힐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흐뭇하구만. 자, 3시간. 3.33kg짜리. 와, 무지개 송어. 아, 낚싯줄이 끊어진 거는 제 낚시 스킬이 부족해서일 뿐입니다. 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잡힙니까? 아, 이제 두 개 남았네요. 괜찮습니다. 두 개나 남았잖아요. 자, 3시간 낚시 딱 하고 깔끔하게 이제 물고기 한 7마리 들고. 와, 야, 계속 잡혀. 와, 그렇지. 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아, 됐어. 안 됐어. 이제 낚시나 하자. 2시간 낚시하면 괜찮아지겠지, 날씨도. 어, 야, 큰일 났는데? 지금 실랜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온이 닳고 있어요? 나 불 붙일 거 없는데? 체온이 지금 꽤 빠른 속도로 닳고 있거든요? 괜찮은 건가? 영하 3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침대 온기 보너스가 4.9야. 체감 온도가 4도고. 1시간만 자서 체온을 올리자. 더 떨어졌을까? 올라갔을까? 그대로인데? 어? 조용해졌다. 영하 4도는 여전하네요. 와, 기온 영하 26도. 그래도 다시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다. 2부 이대로 끝났는 줄 알고 실컷했죠, 여러분? 쫄보 녀석들! 어우, 다행이다. 어우, 씨. 뒤지는 줄 알았네. 자, 3시간 자고. 끊어서 잡시다.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 생처럼 허무하게 잠들지 않도록. 딱 자고 일어나면은 딱 알맞게 낮이 되겠네요. 잘 만큼 자자. 오케이. 죽고.
야, 해돋이 너무 아름답네요. 가자. 여기는 토끼 사냥꾼의 은신처였나? 산토끼 섬인데 토끼가 진짜 많아요. 방금도 한 마리 보셨죠? 여기 한 다섯 마리? 이렇게 한 번에 젠이 될 겁니다. 읽을만한 책 좀 주쇼. 다른 거 안 바랄게. 먹을 거는 풍족하니까 부엌 쪽은 안 뒤져도 될 찐재가 나왔네? 다 뒤져. 찾아놓으면 좋잖아, 그지? 안 가져가면 될 뿐이지. 하지만 섬이 소다는 예외야. 무조건 가져가. 포크앤빈도 예외야. 정어리 통조림도 예외지. 아니 그냥 다 가져가 멍청아. 오? 오 여행가방 되게 이쁘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경황으로 봤을 때는 여행가방을 뒤지면 옷이 무조건 하나는 나왔어요. 계속.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가방 한 3, 4개 정도를 뒤졌고 거기서 전부 다 옷이 한 벌 이상 나왔기 때문에 확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덜렁다크 특유의 카툰 렌더링 같은 그래픽의 이 자연 경관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나 희쁨이나 바다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뭐 지금은 이사와서 그 꿈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바닷가로 이사갈까도 막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 근데 바닷가에서 살면은 물론 뷰야 좋기는 하겠지만 유지관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빨리 부식되고 짠 기운 때문에. 맞아,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이지.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아 뭐 물론 해변가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거지. 아 근데 오늘 주유소 도착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여러분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바다도 얼어요? 물론 바다도 얼 수야 있겠지만 일반 다른 강 같은 거에 비해서 어느 점이 더 낫지 않냐? 엄청 많이 추우면 얼어요? 어느 점이 몇 도 정도 되지? 바다가 얼어서 북극에 얼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네. 빙하 이런 것들 바다가 얼어서 생긴 거일 거 아니야. 영하 20도 정도면 언다고? 바다가 어는 거를 지금 궁금해할 때가 아니라 제가 얼 걸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미친 게임아! 살려줘!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영하 13도! 으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나. 여기 바로 앞에 차 있을 텐데 차 한 대 있을 거야. 급한 대로 거기 들어가 보자. 이게 바람이라도 막으면 좀 버틸만 해질 것 같거든요? 조금은 버틸만 한데 저기 있다 차. 차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질 거야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오케이 차. 영상 2도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괜찮아질 때까지 버티고 갑시다. 잠을 자려고 하면은 침대 온기 보너스까지 합쳐서 2시간 자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몸이 데펴져 있을 겁니다. 좋아요. 대신에 밤이 됐네요. 어? 아까보다 더 추워졌는디? 나니? 아타시 죽는데스? 야! 체온이 지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냥 나가! 주유소 빨리 가는 게 나아. 여기에서 세워라 내워라 잊지 말고 빨리 가. 어차피 길 따라서 쭉 가면 나오는 게 주유소 아니야. 길을 잃을 일도 없고. 으아! 와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닥쳐! 너 여기서 쉬면 죽어! 피곤하다고 어디서 찡찡대고 있어. 얘도 지금 추워서 제정신 아니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이 표지판이 보인다는 거는 곧 주유소라는 얘기야. 괜찮아 다 왔어 다 왔어. 절대 안 죽어요. 우와 옷 언다 옷. 주유소 다 왔다 다 왔어.
야, 근데 저 정도 날씨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다 얼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늑대랑 사슴 어떻게 살아있냐? 이 날씨. 자, 여기다가 말릴 거 빨리 다 내려놓고 우리도 잡시다. 좀 말랐냐? 51%. 야, 건조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하자. 잘 자요. I need some water. 어우 씨, 목마르다고 아주 귓가에 대고 속삭이네. 어, 부담스러워. 지금 나가면 무스가 있을 것 같아. 보자. 야, 이거 진짜 패치되고 여기서 무스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큰일인데. 무스가 안 보여. 오늘도 까마귀 소린 개시끄럽고요. 야, 아무래도 무스를 여기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화살만 만들고 자작나무 가지만 다 말리고. 말랐냐? 아유, 20%밖에 건조가 안 됐어? 검은 곰 가죽은 57%. 일단 내장은 되게 많네요. 생존 몇 일 차냐고요? 어디 보자. 얼마나 살았니 지금? 31일. 야, 그래도 꽤 오래 살았다 우리. 분량 좀 뽑았는데? 일단 집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폐쇄공포증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책도 좀 읽고 스트레칭도 하고 늑대랑 사이좋게 탕탕탕 하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제 밖에 나가서 달빛을 벗삼아 책을 좀 읽다가 자는 거지. 날씨가 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네. 워낙 따뜻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시체 해체하기 레벨업 하겠네요. 3시간만 읽을까? 어? 또 왜 이렇게 밝아?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밝기를 올려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내가 밝기 올렸니 혹시? 아닌데? 어? 왜 또? 어? 제 눈빛이 빛나요. 이거 오로라필인데? 어? 그래도 다행히 한 방이다. 이거 오로라 촉인가?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와 있어 지금. 한두 시간 정도 자볼까요? 그러면은 오로라 뜰려나? 한두 시간만 자보자. 와, 완전 시꺼먼데? 오로라는 개뿔. 아, 근데 되게 밝아. 그냥 밝아. 왜 밝아? 아니, 이게 진짜 만월 같은 그런 판정이 있는 건가? 아니, 이런 현상을 처음 보거든요? 덜렁다크 하면서? 오로라가 뜬 것도 아니고 그냥 밝아. 왜지? 되게 밝네. 이게 내가 지금 밝기를 올려서 밝은 거면 그럼 건물 안은 왜 이렇게 어둡냐고. 나 방금 문 더듬으면서 나왔는데 그냥 패치된 거 아닐까요? 아, 밖에 밤이 된 후 어느 정도 좀 보이게? 야,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하루 종일 책이나 읽자. 한 4시간 읽고 새벽잠 자지 뭐. 아우, 어두워. 여기가 어디야? 여기 창문 있다. 그럼 여기가 침대겠군. 더듬더듬. 잘 만큼 자고. 아니, 또 무거워? 아, 이게 총이 5kg인 게 확실히 좀 지장이 크네요. 아니, 내가 원래 이전에 총 들었을 때도 이게 5kg였나? 유독 이게 무거운 건가요? 지금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말랐냐. 98%, 43% 정도. 낚시 갔다 옵시다. 무게 최대한 줄이고요. 이제 좀 쓰잘데기 없는 거는 좀 내려놓고 갑시다. 자, 총 안 쓸 거고요. 와, 급 가벼워짐. 섬광탄은 들고 가야죠. 미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얼음 깰 때 필요하고, 쇠질에 필요 없고, 침낭 필요하고, 기름... 급유를 좀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려놓고, 총알도 내려놔야 되나? 그러진 말자. 무서우니까. 그리고 두고 갈게. 진짜 없어요. 두고 갈게. 와, 어떻게 이렇게 두고 갈게 없지. 희한하네. 자, 오늘 곰 좀 잡아볼까?
아 진짜 오늘이야말로 곰 좀 잡자. 맨날 곰 잡으려고 하면은 애가 도망가가지고. 곰 아직 자냐? 아니면 갈 만큼 갔나? 곰 설마 그 총 몇 방 맞고 과다출혈로 죽었나? 그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근데 총을 좀 몇 번 맞긴 했잖아. 저번에 맞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여기 언덕을 딱 넘어갔는데 곰이랑 코앞에서 눈 마주치고 우리 장작분들은 바로 이제 3D 안경 끼고 팝콘 딱 꺼내 들겠죠. 근데 아쉽게도 진짜 곰이 죽었나봐요. 원래 이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는데 지금 안 보여. 그냥 저기서 낚시나 하자. 낚시하다 보면은 운 좋게 또 곰이 돌아올 수도 있죠. 비린내 나는 무지개 송어 날 것. 아직 쌩쌩한데? 이 정도면? 와, 도끼 내려 찍는 소린 진짜 리얼이다. 좋아요, 이제 낚시를 해봅시다. 4시간 정도. 오, 안 끊어지고 되게 낚시 잘하는데? 오? 이야, 씨. 배어만 낚았나? 금방 무거워졌어. 1.7kg, 0.9kg, 5kg? 와, 5kg짜리가 잡힐 수가 있구나. 대박인데? 야, 나 지금 낚시 레벨 이제 2렙인데. 신기하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못 깔지 않아? 안 깔릴 거, 어? 이러면 살짝 밖에서 자는 건데? 아, 이거 밖에서 자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이 정도. 방금 초록색이. 됐다! 됐어, 깔았어. 이제 이걸 내려놓으면 돼. 됐다. 다시 부수고. 한 3시간 정도 낚시하면 되겠지? 어? 야, 떴다. 아니 이게 그건가? 야, 밝은 날 바로 다음 날이 오로라 뜨는 그 신호인가? 아, 지금 오로라가 떴는데요. 아, 이게 가야 되나 지금? 아,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데. 제가 여기 오로라 뜨면 뭐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가볼게요 그냥. 자, 우리가 덜렁다크 1부에서 못 보여드렸던 거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